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5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와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5일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한인 및 타민족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1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민속 큰잔치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석해 씨름과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민속 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한인 2세 어린이들과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민속 놀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긍지를 되찾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어릴 때 즐겨하셨던 그 놀이와 그 풍속 등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 한국의 그런 숨결과 여유와 멋을 아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외국 어린이들도 와서도 아, 한국의 어린이들은 이런 놀이를 하고 지냈었구나 하는 걸 갖다 직접 느낌으로써 서로 문화의 갭을 없애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준비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투어와 굴렁쇠 굴리기, 씨름, 널뛰기 등 총 14종류의 한국 전통 민속 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풍선 만들었어요. 오늘 거의 게임 많이 놀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아, 미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민속 잔치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한국 이런 민속 놀이도 배우고요. 또 상품도 받아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원광 한국학교의 여름 학기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접수 마감은 6월 25일입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